둘, 셋. 안녕하세요, 엠블링입니다.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. 이건 크리스마스에요. 크리스마스. 매년 찾아오죠. 매년 찾아오죠. 자, 어떻게 생각하세요? 크리스마스는 매년 찾아오죠. 네. 크리스마스는 뭐니뭐니 해도 트리 앞에서 가족들이랑 촛불하는 딱 켜놓고 그렇죠. 선물 네. 선물들을 서로 교환하고 그렇죠. 산타 할아버지와 네. 선물 교환을 하고 그렇죠. 네. 여러분들 산타 할아버지 없으니까 착각하지 마요.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까. 그리고 원래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받으려면 이 난로 앞에 그 양말을 걸어놓고 쿠키를 놔두고 우유를 놔두고 잤어요. 양말을 거는데 발목 양말을 걸면 선물을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. 맞아요. 약간 인산 양말 정도를 딱 해가지고.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뭐 하실 거예요? 크리스마스 때는 저희 엠블랙과 함께 다 같이 A플러스 팬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희 마음속에 항상 A플러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크리스마스를 저희가 어디서 보낼지언정 여러분들이 항상 저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. 그렇죠. 자리 있어요. 저희는 뭐 솔로 대처 그런데 가지도 않을 거예요. 네. 맞아요. 왜냐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죠. 네. 아무튼 솔로이신 분들은 다 같이 정말 저희 엠블랙과 그리고 또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. 커플이 있으신 분도 저희 엠블랙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? 없는데 여기. 커플이 있는데. 커플이 있는데 남자친구랑 보내지 왜 엠블랙을 영화 보지 마시고 저희 엠블랙 TV로 보시면은 굉장히 뜻깊은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맞아요. 크리스마스 때 우리 네. TV에 나와요. 그렇죠. 나오죠. 그리고 안 나와. 그 케이블 TV 나올 수 있어요. 재방송 찾아보시면 되고. 재방송. 네, 그리고 아웃다운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. 네, 저희 앞으로 이제 또 연말 시상식 준비도 할 겸 지금 연습실이에요.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. 크리스마스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. 저희 엠블랙도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엠블랙이었습니다. 둘, 셋. 감사합니다.